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국립광주과학관 조숙경 과학문화전시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립광주과학관이 광주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네. 요즘 또 휴가철에다가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 광주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보통은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되면 과학관이 좀 꽉 차는데 네. 요즘 같은 시즌에는 한 3,000명씩 매일 네. 오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실은 관람객이 오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30년 미래도시라는 네. 주제의 특별 전시회예요. 네. 그래서 이 전시회가 사실은 9월 초까지 개최가 되는데 전국에서 보기 드문 매우 특별한 2030년, 앞으로 13년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전시회로 마련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여름에 굉장히 오래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물체험장을 특별히 또 개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관에 오시면 특별 전시도 보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더울 때는 물체험장에 가서 수영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또 특히 루체리움 스타카라는 천체 관측 차량이 인기가 아주 많다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 5개 국립과학관이 있는데요. 네. 그 천체 천문대가 없는 과학관이에요. 네. 대신 저희는 이제 루체리움 스타카라 그래서 트럭에다가 그 망원경을 싣고 네. 보통 때는 저희 과학관에서 이제 그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여주지만 그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차를 몰고 네. 도서 벽지를 갑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네 이동하는 네. 천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전국에서 너무 많은 요청이 와서 그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해서 네. 저희가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그 루체리움 스타카를 두세 대 정도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30년 미래도시 특별전 요즘 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사실 저희 과학관이 있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면 과학기술이 바꾸는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동안 그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가 국내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세계과학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전시를 하되 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자. 왜냐하면 정작 과학관에 오는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로 미래인데 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보통 책으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는 하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고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주인공들이 살아갈 미래 도시가 어떤 건지를 좀 보여주자고 해서 미래의 집, 미래의 도로, 그다음에 미래의 산업과 직업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이제 특별히 전시를 하고 있죠. 네, 네 전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체험물을 가지고 뭐 드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AR, VR 이거 다 오셔서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는 분명히 이제 집도 보다 더 스마트해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도로는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조금 더 안전해질 거고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사는 미래 세상에는 그다음 세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시와 연관돼서 국내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주 토요일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로봇이 가져오는 또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네. 또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의사. 그러니까 의료라는 의료 분야에 있는 직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어떻게 바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또 해서 네. 전시물과 연계된 강연 같이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필 사이언스라는 강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강연이 이 강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필 사이언스 그러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필로소피 할 때 필로는 뭐뭇을 좋아하다 이런 네. 라틴어고요. 그다음 필 느끼다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 사이언스는 과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과학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강연과
포럼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그 2030 미래도시 특별전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미래도시 2030년에 광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2030년 광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듣는 그런 포럼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 과학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호기심을 안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는 없을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내가 하는 질문이 너무나 쉬워서 다른 사람들이 내 질문하는 걸 좀 이렇게 흉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너무 질문 많이 한다고 또 그만해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궁금한 것은 전 세계가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아무리 쉬운 거라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가정에서의 태도, 학교에서의 뭐랄까요, 문화? 그 전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좀 마련이 된다면 호기심을 조금 더 많이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호기심이 미래를 이끄는 힘이니까요. 네. 네. 또 이 광주과학관에 아이들 말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은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이 특별전시는. 왜냐하면 앞으로 13년 후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세상은 디지털화된 세상이 될 텐데 그러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인간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뭐 달리 표현하면 아날로그적인 가치라고도 말할 네. 수 있는데 그런 가치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만 가져가야 될 가치가 아니라 부모들과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전시에 오시면 그 부분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달라질 세상은 이런 건데 미래에는 이런 직업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가져가자라는 거를 이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제 글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저희가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그 과학 관련 진로에 아이들은 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 제 생각에도 아마 저기 두 아나운서께서도 어린 시절에 과학자가 한 번쯤 돼보겠다 이런 생각 하셨죠. 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성장을 하거나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 과학자의 꿈을 좀 접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런 꿈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문화와 여건은 저희 같은 과학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람객이 오시는 과학관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과학관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또 같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이공계열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특별 강연, 멘토링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네, 저희가 과학관에서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과학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 시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테마형 과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의사가 돼볼 수 있는 메디 플러스 랩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디자이너가 돼볼 수 있는 ICT 랩 그다음에 약사가 돼볼 수 있는 바이오 랩 아니면 과학수사관이 돼볼 수 있는 CSI 과학수사대 예를 들면 그런 교실들이 저희가 돼 있어서 네. 그것을 하면서 그 분야의 직업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멘토링도 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유명한 과학 분야의 그 과학자들을 모셔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 후에 그 강연자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또 정보도 얻기도 하고요. 예.
또 저희가 그 200점이 넘는 상설 전시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시물들 하나하나를 연계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예. 잘 모르는 내용을 와서 보시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키우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조숙경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